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SS급 장비가 나왔네요. 먼저 우주의 주조, 여기 들어가면은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거든요. 재료는 영혼의 돌 50개, 파괴의 돌 50개, 기본 과학 재료 2000개가 필요해요.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력 플러스 15%, 별빛 생성, 영혼의 빛 두 발 쏠 때마다 에너지 과부하가 1회 발동하여 10초 동안 자신의 스킬 공격력 30% 증가, 최대 2회 중첩, 별빛 파멸, HP가 낮을수록 쓰레기 공격력 증가, 추가적으로 공격력도 플러스 25%, 파멸의 재생, 찌르면 파괴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파괴의 흔적에 맞은 대상은 추가로 10% 데미지를 받네요. 하나 더 있어요. 영혼의 빛, 가장 바깥 꼬리에서 억제력 생성. 확실히 SS 무기다 보니까 능력이 굉장히 많이 붙었네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영혼의 돌이 지금 45개 부족하고 파괴의 돌이 30개. 분해부터 하자. 드디어 만들 수가 있어요. SS급 장비 주조. 와, 등급 스킬 영혼하고 파괴 각각 주조를 시킬 수가 있어요. 5주조씩 만들 수가 있네요. 영혼 신의 주조를 하려면 영혼의 돌 10개, 과학재료 500개, 이 빨간 색깔 돌 1개가 필요하거든요. 빨간 돌 이름이 신기 핵심, 현질로 파네요. 14만원. 와, 비싸다. 이번에 새로운 이벤트에 복코인 7500개를 모으면 여기서도 얻을 수가 있네요. 이번 신기 무기는 강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레벨업만 가능하거든요. 총 공격력이 12만. 무기 착용샷, 한쪽은 지팡이 한쪽은 검. 첫 SS급 끼고 챕터 133 비의 바닥 협곡 바닥 한번 깨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무기 스킬 칸이 두 칸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 그 다음에 파괴, 빛의 생성, 발사 간격 감소. 아, 뭔가 터지네 영원은. 그 다음에 창은 찌르고 있어요 지금. 오, 저 범위 좀 큰데. 자, 이것도 5성 다 찍으면 합체가 되려나. 찌르는 저 창은 되게 좀 맞추기가 힘들다. 에임 사거리가 좀 짧네. 고성능 같은 거 찍어주면 좋을라나. 일단 고성능. 중간중간에 지금 나오는 영원, 저 공격이 커졌다가 막 작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은 조그맣고 한 번 더 할 때 또 커져. 이런 식으로 파멸 스킬 떴네요. 창 한 개 추가. 두 번 찌르나? 아, 두 번 찌르네. 고성능 좀 많이 찍으면 재밌겠다. 아, 벌써부터 게임이 재밌어요 지금. 고성능 2성 장풍 안 찍을게요 지금은. 와, 범위 엄청 커졌어. 고성능 몇 개 안 찍었는데 오, 영혼 터지는 것 봐. 파멸 3성은 창 한 개 추가, 범위 증가. 오, 확실히 커졌는데요? 창 찌르는 게? 잡몹 잡을 땐 잘 모르겠는데 보스 잡을 땐 좀 괜찮겠다. 제발 신규 스킬. 오케이, 데미지 증가. 4성 파멸은 데미지 증가네요. 파괴 쪽은 딜량을 좀 맞는 것 같고, 영원은 약간 수호 같은 느낌? 네 번째 영원, 발사 간격 감소. 되게 빨리 공격하겠다. 와, 근데 저거 터지면은 주변 적들이 한 방에 죽거든요? 엄청 센가 봐요. 5성 파멸, 창 한 개 추가, 범위 증가. 이야, 범위가 이제 엄청 처음보다 길어졌는데요? 지금 고성능 메스가 아닌데도 길이가 이 정도야? 야, 에너지 큐브도 찍으면 좋을 것 같다. 고성능 삼성, 범위. 꽤 크죠? 뭔가 완전 다른 게임 된 느낌인데요? 주무기가 지금 두 개나 있어. 자, 드디어 첫 번째 보스. 보스전 때는 어떨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공격해보자. 소울오고. 따다다다. 아, 아직 좀 약한가? 다시 따다다다. 아, 에너지 큐브 찍어야 될 것 같다. 열차 3개, 드론 고성능. 고성능 맞아, 5성. 5성 찍은 어둠의 검 길이가, 야, 이거 역까지 나는데. 와, 그리고 영혼도 엄청 커요 지금. 터지는 게 한 반경 이 정도. 웬만하면 다 맞네. 마지막으로 영원 데미지 증가. 아니, 안 그래도 센데 여기서 데미지 증가라니. 지금 공증 하나도 안 찍었는데 데미지가 어마무시해요 지금. 고성능 6성, 60% 범위. 조금 더 커졌죠. 별빛, 요거는 또 넉백 스킬 있어요. 따로 밀어버리는데요.
찔릴 때도 살짝 미세하게 넉색 시키네요. 드디어 둘 다 5성을 다 찍어가지고 파멸의 재생, 끊임없는 번성, 탑치하면 우와 이거 뭐야? 오, 어 뭐야 뭐 구체 날라갔는데요? 우와 이거 진짜 멋있어. 이거 뭐야? 오 지속시간 엄청 길어. 이야 지금 저거 영원도 원 이거 남아있고 파괴자 요것도 지속시간이 꽤 기네. 근데 에임은 자동인가 이게? 자동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저 구체 날라간 거 대박이네요. 에너지 큐브 요것도 하나. 자, 확실히 두 개 무기를 쓰니까 스킬 자체가 엄청 화려해요. 지금부터는 또 에너지 큐브 위주로 계속 찍어볼게요. 열차 에너지 큐브 나와라. 공증 2성. 근데 외골격 찍으면 지속시간도 길은지는지 궁금한데 이것도 찍어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스. 실제 첫 번째보다는 더 빨리 잡겠지? 푸른 곤충왕. 딜이. 야, 갑자기 확 들어간다. 빠빠빠빠빠. 야, 세다. 아, 세. 힙이 세. 달라. 드디어 파괴자 찍네. 그 다음에 에너지 큐브 2성. 장풍 4성. 파괴자랑 같이 썼을 때 느낌은 요런 느낌이네요. 에너지 큐브 3성 찍었을 때 공격 반격 속도 뭐 계속 그냥 찌르고 영혼도 영혼 스킬도 계속 쓰고 있죠 지금. 야 저 구체 계속 날아가는데요? 그럼 3성 찍어서 그런가? 이 정도면 무제한인데요 스킬? 마저 4성 찍어야겠다. 또 효과도 하나. 근데 보통 11분 때 빡센데 애들 다 녹아버려. 오지를 못해. 장풍 5성. 야 외골격 효과 있네. 이게 안 사라지는데요? 잘? 그럼 하나만 찍었는데 이 정도면은 5성 찍으면은 계속 있겠다. 자 12분 엘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에너지 큐브가 좀 많은데 오케이 4성 보자. 얼마나 또 스킬 빨리 쓰는지. 그냥 날아다닌다. 아니 게임이 진짜 너무 재밌어졌는데요? 와 엄청 쎄. 애들이 뭐다 거의. 외골격 2성까지.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 스킬 찍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모든 스킬 다 찍으려면 좀 힘들겠네요. 자 열차 하나. 아 벽돌 여기서 지금 필요하지가 않은데. 분명히 목소리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와 SS급이라서 뭔가 접근이 안 돼. 애들이 뭐다 5주조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진짜 주조 영원하고 파괴 5주조씩 다 하면 미치겠는데요. 에너지 큐브 5성. 큐브 5성 찍으니까 와 무한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 맞보 이빨. 그냥 얘는 순식간에 녹이나. 야 데미지 들어가는 거 쭉쭉쭉 따네. 마지막 보스 끝. 아 이번 챕터 장비 많이 주네요. 7개. 딜량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야 압도적이다. 파멸의 재생 58%로 649.5비. 둘기가 원래 딜량이 좀 높은데 11%. 야 이렇게 되면은 SS급은 무조건 만들어야겠다.